광주 북구청 여기서부터 이제 목포까지 갈 거야 오늘. 낮에부터 갈 거고 오늘 목표 목포. 잠깐 여기 신호등 걸려가지고 찍고 있어. 야, 여기 무등경기장 쪽 가는 길. 광주천 왔어요. 광주천. 이게 무슨 꽃이지? 꽃가루가 엄청 날린다. 광주천을 왔어요. 광주천을 왔어요. 아, 잘못 내려왔네. 여기 원래 자전거 길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오늘 목포까지 갈 수 있을까? 100km. 하루에 30km씩 요 근래 한 2-3주간 일부러 적응하려고 다녀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장거리 광주에서 목포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원래는 이쪽에서 왔어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나눠지지. 그럼 이쪽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쪽 길, 이쪽 길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하나 전에 헷갈려가지고 나도 저쪽에서 내려왔는데 원래는 이쪽에서 내려와야 돼. 위로 가면은 좀 자동차들이 많고 복잡하다는 구간. 다리가 한 3개가 얽혀있어요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일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 여기가. 이런데 지금 다리 하나 둘 셋 4개네. 4개가 얽혀있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오려면 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위길이 차도 많이 다니고 보통은 저쪽 위로 오다가 저기 지금 보이는 곳에서 내려오거든. 여기를 이 구간을 많이 이용해서 여기서 내려왔다고 보통은 지나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던가 그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야. 어렵다기보다 위험한 구간이야. 어려운 건 아닌데 차들이 뭐 어떻게 차를 피해 다녀야 되는데 오늘 뭐 평일이고 원래 여기는 산책로인데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 윗길은 차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위험해. 교차 구간도 있고 하니까 주말에는 위로 가도 차들 통행이 많지 않아서 위로 다녔는데 평일이라 평일은 여기 산책로는 또 사람이 없고 차길은 차들이 많이 다녀서 이해를 부탁드려요. 광주광역시청이 나왔네. 목포까지 언제 가나. 광주광역시청 이정표가 되죠. 광주광역시청. 여기도 하나 연결된 곳이야. 이거 연결된 곳. 여기 위로 다녔단 말이야. 주말에는 차가 얼마 안 다녀서 자전거 길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위험해 너무. 왜 이렇게 나지고 왜 같이 자전거 길로 만들어 놨어야지. 원래 이 일정을 어제나 그제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버렸어. 원래 계획은 토요일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월요일날 하고 있어요. 제트기 소리가 많이 들리네. 공항 근처에 왔나봐. 자, 여기가 지금부터는 담양하고 나주 쪽 가는 갈림길이에요. 여기 광주천 끝에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영산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담양이 이쪽 길,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나주. 지금 갈 때는 이쪽에 있죠. 오늘은 나주, 힘들면 나주까지. 아, 이거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목포까지 갈 거예요. 자, 갈게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공항 거의 다 왔나봐. 비행기 소리도 많이 나고. 엄청 시끄러워. 비행기 소리 장난 아니야. 비행기 간다. 여기 이제 영산강 인증센터 나온 것 같다. 영산강 하고 또 87km 오늘 가야 될 때. 87km. 할 수 있을까? 전투기들이 날아다녀서 엄청 시끄러워. 승천보 왔다. 승천보. 승천보로 왔는데 수문을 열어서 영산강 수위가 올라간다네. 이건 또 뭔 일이야? 나주 근처에 오니까 길이 참 좋아. 길이 아스팔트 완전 쿵쾅쿵쾅 거리지도 않고 길이 너무 좋아서 갈 맛이 나네.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밥 먹었어요. 점심. 자, 이제 고민인 게 목포를 갈 거야 아니면 다시 광주로 갈 거야. 힘들어. 오늘 목표는 목포인데 지금 2시. 목포까지 5시간. 3, 4, 5, 6, 7시에 도착한. 어떡하지? 광주를 가야 되나 다시? 광주까지 한 2시간 걸린다고 치고 3, 4, 5시면 도착. 4시쯤 도착하겠다. 좀 찍어도 될까요? 이 자전거가 자꾸 문제가 많이 생겨서 튜브 같은 거 타이어 교체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한 3일 전에 바꿨거든요. 뒷바퀴도 똑같은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튜브도 근일 내로 또 빵꾸 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타이어가 빵꾸 났어. 오늘은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 예비로 가지고 다니면서 타이어랑 튜브랑 하나씩. 그냥 되네 쉽게. 원래 목포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딱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갖고. 무슨 문제야? 지금 시간은 아니, 5시간 걸리던데 인터넷 쳐보니까. 아, 목포는 포기도 하고 광주 가야지 하는데 딱 이렇게 천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목포 가는 중간에 그랬으면 얼마나 황당했겠. 거기는 가게도 없고 그 뭐 택시 타고 실어갖고 오든지 막. 이렇게 투어링 다니시려면 4-50만 원대로 사셔도 그래야 된대. 근데 이제 또 자꾸 저기 하시다 보면 내구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 몸무게랑 그 장거리를 많이 갔다 담양 가고 막 오늘 나주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겹이 식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이참에 타이어가 다 바뀌었네. 요 정도 바람이 괜찮을까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빵빵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히려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게 터져요. 잘 터지더라고요. 제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런지.